선생님의 결립 만족도 두구두구두구 몇 점? 3.27점입니다. 서희초 이게 좀 알고 있지 않나요? 그 다음 학생지도시 시작. 이것도 마찬가지. 고민 중에 40대의 고민은 애들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, 50대의 고민 학부모를 도대체 얼만큼 해줘야 되냐. 그러다가 제가 또 이때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학부모 교육을 누가 맡아야 돼? 누가 맡아야 될까? 학부모 교육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교사라고. 교사. 근데 제가 학부모 교육한 거 다 올려놨다. 영상. 학부모 교육 영상. 올해는 좀 힘들더라도 겨울 방학 때 돼서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준비해야 돼. 학부모와 소통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재앙을 준비하는 거다. 지금 엄마들은 어떻게든 참여를 원하는 거예요. 그걸 잘 끄집어내셔야 공동으로 하셨습니다. 여기 뼈치단 자녀와의 소통 영상, 서울시민청하고 같이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. 주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